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5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김광기 경북대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돈 찍어내면 안 된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어이 정부가 한국은행에 팔을 비틀어 돈을 찍어낼 요량인가?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막대한 구제금융과 양적 완화를 통해서 공적 자금을 월스트리트 대기업에게 퍼부었다. 금융위기는 월스트리트 대기업들이 고위험과 고수익을 좇아 위험한 질주를 했기 때문에 벌어졌다. 그 질주의 끝은 결국 망하는 것인데 그 지경에 이르러 대기업들은 배째라 하고 나온다. 정부가 나서서 이른바 대마불사라면서 자신들을 구조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는 국민의 동의 없이 대기업 뜻대로 해주었다. 1조 2천억 달러를 투입했다. 향후에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다. 그러한 행태가 지금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려는가?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경제 상황을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경영진 때문에 대기업들이 망조가 들었다. 망하게 될 기업은 그냥 내버려두라.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득달같이 골프 치러 가더니 박용만 두산 회장에게 한수 배운 모양이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둔갑시킨 영구채 발행 꼼수를.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다. 그것으로 두산의 신입사원이 신입사원임에도 명퇴기로에 섰듯 꼼수로 국민 동의 없이 양적 완화를 하면, 즉 국민 동의 없이 돈을 찍어내면 모든 국민은 끝내 쪽박을 차게 될지도 모른다. 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중앙일보 단독부터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복귀를 위한 물밑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고 외교안보부처 고위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NPT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새로운 핵무기 보유와 핵무기 및 핵 제조 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말고는 다른 나라 핵 보유를 못하게 하는 그런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 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당대회에서 했던 발언, 세계적 핵 확산 방지에 기여하겠다는 말, 그 말의 뜻도 이제 풀이가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라면서도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 즉 핵확산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이 모순되지요? 자기들 핵은 지키겠다. 그러나 세계적 핵확산은 막겠다. 자,
지금까지의 핵은 유지하되 보전하되 앞으로 핵을 더 만들지 않는 차원에서 NPT에 가입하겠다. 이런 뜻으로 밝힌 것은 아닌지 하는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 노선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죠. 유엔 제재 등 어떤 압박을 하더라도 핵무장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인 셈인데요. 자 그러면서도 경제와 민생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핵과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경제발전, 이 두 가지를 병진한다, 병행해서 추진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한겨레는 사설에서 따라서 이번에 사업총화 보고는 그런 해답을 내놓는 데 있어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평했습니다. 한편 한겨레는 북한의 대화 제안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는 사설도 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7차 대회 결산 보고에서 군사당국 회담을 열어서 남북 간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하자 이렇게 남쪽에 제안했지요. 남북관계가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로 파탄이 난 상황에서 북한 최고 통치자가 직접 대화를 제안하고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런 평을 했는데요. 지난 토요일자 중앙일보는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서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논의할 경우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문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지요. 북미 물밑교섭 가능성의 징후로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한겨레는 남북 대치의 장기화는 남과 북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개성공단 폐쇄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남쪽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돌파구가 하루빨리 열릴수록 좋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대테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휘하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주도하는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위한 대테러센터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 또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테러 정책관을 포함해서 정원 32명 가운데 최대 8명까지 국가정보원 직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국정원 주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셈입니다. 실제 서열 2위인 대테러 정책관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하는 국정원 직원으로 대체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중앙행정기관으로 배정된 25명 가운데 7명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방부 소속 장교나 국정원 직원으로 대체 충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정원 직원은 최대 8명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이번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속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 청문회를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야당의 진상규명 그리고 피해 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에 동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외면해온 여당이 뒤늦게 호응하고 나선 것입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부는 5년 동안 뭐 했느냐라면서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이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새누리당은 마치 책임이 없다는 투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인 옥시레킷밴 기저의 영국 본사 관계자들이 2011년 서울대에 실험 결과 발표를 계기로 해서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자가 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의 변호인이 연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인데요. 구속 수감된 조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실험 보고서를 조작해서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 상태인데요. 본인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죠. 이 조모 교수 변호인의 말은 이렇습니다. 생식 독성 실험에서 임신한 어미쥐 15마리 가운데 13마리의 뱃속에서 새끼 쥐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서울대 조모 교수가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옥시는 본인들에게 불리한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감추면서 2차 실험 보고서를 따로 작성해달라고 조모 교수 측에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옥시 측이 제품 유해성에 관한 내용은 빼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고서 요약본을 만들어 검찰에 냈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두고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진짜 세월호 참사 사건 유족들의 유럽 방문 기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2년 전 에스토니아호 침몰로 어머니를 잃은 스웨덴 유족을 세월호 유족이 만난 것입니다. 1994년에 발생한 에스토니아 침몰 사고는 852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650명의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이유로 해서 인양을 포기했습니다. 국제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진상조사를 했지만 유족들은 결과가 미흡하다면서 20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호 희생자 유족재단 이사회 멤버인 노르드 씨는 현재 정부와 별개로 새로운 독립적 조사 기구를 찾고 있다면서 세월호 가족에게 독립적 조사 단체에는 반드시 유가족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필요한 모든 도움과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아이들 죽음의 이유를 알 때까지 우리는 20년이고 30년이고 끝까지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됐지요. 이런 트럼프가 미국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누가 할 소리를. 국내외 정책을 놓고는 외지인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북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여러 주가 몰살당했다. 이런 그건까지 했는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겨냥해서는 여자에 관한한 남편 빌 클린턴만큼 나쁜 사람은 역사상 없었다면서 성추문 공세로 포문을 열었는데요. 성추문 네거티브 유세는 힐러리 클린턴은 정치 역사상 최악의 여성 학대자와 결혼했다. 이 말로 이어졌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미국을 걱정하는 입장에는 트럼프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를 했는데 트럼프의 부상은 경제적 좌절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실종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면서 통탄했습니다.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합리적인 비판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맞으면 더 세게 공격하는 카운터펀처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데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가 자신을 부당하게 보도하는 만큼 집권하게 되면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더 쉽게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표했다고 합니다. 골로 가는 미국이네요.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의 기사인지 칼럼인지 성격이 애매모호하지만 여하간 상당히 선명한 논지의 글 한 편 한겨레에 실렸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경쟁 상대인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 맹목적인 반감을 갖고 지나친 비난을 가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4.13 총선 결과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대립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극성스런 지지자들은 상대 후보와 상대 후보 지지자들에게 거친 욕설을 퍼부을 정도로 심한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1차 표적은 기사를 쓴 기자들이나 언론사입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상대 후보를 조금이라도 호의적으로 평가했다고 생각하는 기자나 언론사에 공격을 퍼붓습니다. 문재인 지지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저를 안빠라고 욕하고 안철수 지지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저를 문빠라고 욕합니다. 그런데 요즘 문재인 지지자, 안철수 지지자 가운데 일부가 상대 후보와 상대 후보 지지자를 향해 내뿜는 비난과 공격은 확실히 좀 지나친 데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의 여권 세력이 계속 집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그 집단의 이간 공작 가능성입니다. 인터넷 댓글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대표 어느 한쪽을 지지한다면서 상대방에게 극도로 심한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고용한 알바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성한용 기자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들 알바단은 뭐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기는 해도 진보 언론과 시민을 갈라놓는 것이 하나의 분명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2015년 1월 21일 업데이트분. 김영삼 정부에서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김정남 씨의 증언을 토대로 구성해봅니다. 1974년 12월 17일자 조선일보 사면. 이를 받아든 조선일보 백기범, 신홍범 기자의 대화입니다. 읽어봤어? 어? 박정희가 임명하는 국회의원인 유정희 국회의원 칼럼을 실었군. 어? 제목 참 기가 막히네. 허점을 보이지 말자야. 이런 기만적인 제목이 또 어디 있어. 살펴보니까 유신 체제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이야. 긴급조치 4호가 해제되고 민주회복 국민선언이 발표되는 시대, 이게 웬 아닌 밤중에 홍두깨야. 편집국장에게 가보세. 두 기자는 김용원 편집국장을 찾아간다. 우리 신문 사시가 불편부당, 즉 어느 당 편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요. 아니, 뭐야 이,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야? 심할 쏘네. 못 냅니다. 우리가 왜 냅니까? 결국 백기범, 신홍범 두 기자는 해고됐다. 그러자 조선일보 기자 100명은 해임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 7시간 만에 김윤환 편집부국장은 회사 쪽을 대표해 복직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다시 농성이 벌어졌다. 그러자 사측은 칼을 뽑아 기자협회 조선일보 분회장을 비롯해 각종 징계 조치 등에 나를 휘둘렀다. 소송이 벌어졌고 공판이 있었다. 변호인과 조선일보 간부, 즉 선우희 편집국장의 일문일답을 들어보자. 그동안 한국의 언론이 외부의 압력이나 규제 없이 제작되었다고 봅니까? 적어도 제가 편집국장을 하고 있을 때는 외부의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1971년에 쓴 기자협회부 기고문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권력 당국은 언론을 규제하던 끝에 언론을 병신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 데모에 또 하나의 필연성을 부여했으니 통탄할 일이다. 증인은 이 글을 기억합니까? 그런 글을 쓴 기억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병신이라 할 때도 어느 정도가 병신인지는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손가락 병신도 있고 다리 병신도 있습니다. 증인은 73년 11월 27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두 번째 언론자유 수호운동을 벌였을 당시 원고의 한 사람인 신흥범 기자를 증인의 방으로 불러서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에서는 기자들이 언론자유 수호 선언을 했는데 조선일보 기자들은 왜 아무 움직임이 없느냐고 묻고 동아 한국이 햇대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선 기자들이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기자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말을 했다는데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언론자유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동아와 한국이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언론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는 정당성보다는 신문사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자들의 행동을 촉구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옳은 일이니까 해야 한다기보다는 조선일보의 체면을 위해 남이 하는 만큼은 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조선일보가 과연 언론인가? 이 질문은 1970년대에도 유효한 것이었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의 조선일보 사장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바로 방우영. 방우영을 TV조선은 어떻게 평가할까? 고 방우영 조선일보 상임고문은 오로지 신문 만들기에 평생을 바친 언론이었습니다. 신문 외길을 걸어온 그의 경영 정신은 공존 경영과 재정 독립이었습니다. 고 방우영 조선일보 상임고문은 뼛속까지 신문인이었습니다. 방고문은 조선일보의 성과를 높인 수많은 특집기사를 기획하고 만들어낸 기획기자로 평가받습니다. 조선일보 제호만 빼고 다 바꾸는 식의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 대한민국 1등 신문 자리를 확고히 굳혔습니다. 방고문은 신문사를 경영하면서 권력의 간섭과 탄압에서 한시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지만 정작 두려운 존재는 역사와 독자였다고 신문 인생을 추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그 자체를 권력으로 만든 장본인도 방우영 씨 본인 자신. 조선일보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는 그날까지 짓밟힌 정치인의 말. 그전에 조선일보 하면 그 저에 대한 기사를 어떤 것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막 썼거든요. 요 최근의 것은 제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이제 정면 대결을 하고 나서니까 아예 따돌리기를 시도하는 것이죠. 맛 좀 봐라. 정치인이 결국 신문과 싸워서 견딜 수 있는가 한번 보자. 우리 신문에서 이름이 빠진 정치인은 살아남을 수 없어. 뭐 이런 의도 아닌가 싶습니다. 92년 봄에 제가 부산에서 14대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 총선에서 노무현은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 그 주간조선의 기사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죠. 그 기사의 위력은 지금까지도 그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부산 가서 사람들 만나면 돈이 많다며 뭐 이런 얘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세계 언론사 소유 지분 제한의 근혜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해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을 권력으로서 어떻게 흔들 생각도 없지만 그러나 언론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정치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마무리는 어제 세상을 떠난 방우영 조선일보 상임고문에 대한 한겨레 부고 기사입니다. 살아있는 언론 권력,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 언론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이기에 방우영 씨의 사망은 뉴스 가치가 상당합니다. 조선일보는 뼛속까지 신문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겨레는 냉정합니다. 그 일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문산업의 외형적 성장을 이끌었다는 긍정적인 평가 뒤에는
언론 자유와 진실 보도를 요구한 기자들을 무더기로 내쫓는 등 부정적인 발자취에 대한 비판도 따라붙는다. 1974년부터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 투쟁으로 유신 정권의 탄압에 의한 백지 광고 사태가 터지는 와중에 조선일보에서도 유신 찬양 기고문에 항의하는 백기범, 신홍범 기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두 기자를 해고했다. 이에 1975년 3월 6일 기자들이 두 동료의 복직 약속을 지키라며 제작 거부 농성에 들어가자 사장이던 방우영 씨와 경영진은 32명을 또다시 해고했다. 그 뒤 지금껏 조선일보사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방우영 씨는 이에 대해서 2008년 팔순기념 회고록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에서 마음에 멍에로 남아있다면서도 당시 일은 거론하지 말라. 차라리 나 죽고 나서 내 무덤에 와서 나를 욕하고 침을 뱉어라.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 네, 방우영 씨를 두고 뼛속까지 신문인이라는 말이 생경하게 들리는 족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겨레 기사입니다. 1980년 5.17 쿠데타 후 전두환 신군부의 통치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즉 김종인 씨도 가세했던 이 국보위에 언론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참여한 고인의 이력도 5점으로 남았다. 그는 나의 명예보다 신문사의 안위가 먼저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주의 신군부 지원은 신문 논조에도 영향을 미쳐서 5.18 광주 민중항쟁 때 광주 시민을 난동자로 보도하고 전두환을 새 역사 창조의 주역으로 두둔했다. 또 그의 국보위 참여로 조선일보는 신군부가 주도한 언론 통폐합을 비켜감으로써 가장 많이 찍어내는 신문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네, 50 이후도 문제지요. 계속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고인은 반공주의, 안보 상업주의를 내세워서 우리나라 보수 담론을 협소화시키고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 권력, 경제 권력과 손을 잡는 등 언론 권력을 누렸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이 때문에 조선일보 정치 성향에 불만을 품은 청년 두 명이 2006년 9월 귀가하던 방우영 씨의 승용차를 벽돌로 공격한 사건도 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 하겠지만 고인 같은 언론인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